오늘도 역시 화사하군요. 그 지난 시간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오늘 유상증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LG화학 그 물적 분할 때문에 우리 뭐 일반 주주들이 엄청나게 그 반대를 하고 붕괴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일반 주주들이 그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적 분할로 LG 배터리라는 회사를 만든 뒤에 그 회사를 IPO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 가치 그 희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상증자입니다. 회사 주식수가 늘어나면 자기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헬릭스미스라고 하는 회사 지금 아직도 우리 주주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주주들끼리 지금 뭉쳐가지고 임시주총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던데 자 헬릭스미스가 9월 17일 날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자, 750만 주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겠다. 자,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는 한 2,600만 주 정도였거든요. 2,600만 주 있던 회사가 750만 주나 유상증자를 하겠다니까 물량이 작지가 않죠. 굉장히 물량이 큰 편인데 자, 왜 자금을 조달하느냐. 시설 자금에 한 천억, 또 운영 자금에 뭐 또 한 천억, 그 다음에 빚 갚는데 한 700억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주 발행 가격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3만 8천 원 정도 예정돼 있고 자 주가 흐름에 따라서 1차 예정 발행 가격을 정하고 또 그 뒤에 또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2차 발행 예정 가격을 정해서 1, 2차 발행 가격 중에서 뭐 낮은 가격을 최종적인 가격으로 유상증자 가격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 주주 한 주당 0.28주의 신주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기존 주주한테는 신주 인수권 증서가 발행이 되겠죠. 그죠? 그 신주 인수권 증서는 양도를 할 수 있느냐? 예. 아, 양도할 수 있다. 신주 인수권 증서를 상장을 하느냐? 예. 상장을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 주주들 중에서 내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기 싫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싫다 그러면 그래서의 상장된 신주 인수권 증서를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 H2S를 통해서. 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온 것처럼 내가 이 회사 주주가 아닌 입장에서 이 회사의 유상증자 신주를 받고 싶다 그러면 상장된 신주 인수권 증서를 사서 권리 행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신주 인수권 증서는 보통은 한 5일 정도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시된 내용인데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 동안 상장을 할 예정이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 신주인수권 증서는 자 24일까지 11월 24일까지만 거래하고 25일은 상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시를 하냐면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폐지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걸 안 보고 상장 폐지라는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 어떻게 됐냐고.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공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 그러니까 헬릭스미스의 최대 주주는 이번 그 청약 때 자기한테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미청약할 예정이다. 100% 실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주주한테는 유상증자 참여해서 회사에 돈 좀 넣어달라고 하면서 정작 회사의 최대 주주는 나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해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 물량이 늘어나서 EPS, DPS 떨어지고 지분 가치 희석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좀 속이 부글부글할 텐데 또 최대 주주는 빠진다고 하니까 우리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릭 스미스 주가가 9월 17일이면 그 9월 17일 장 마감 뒤에 공시가 나왔으니까 이게 저 18일 날 주가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전에 장중 한때 6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3만 원대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제 뭉치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작년 8월 달에 2019년 8월 달에 헬릭 스미스가 한번 그 대규모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헬릭 스미스의 증자 또는 감자 현황이라는 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표에 보면 2019년 8월 달에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있었는데 그때 헬릭 스미스의 CFO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년간은 추가 유상 증자는 없을 것이다. 회사가 CB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도 있고 해서 이번 유증 자금하고 기존에 CB 발행한 자금 한 2,300원의 현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들한테 손벌리는 일은 향후 2년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대규모 유증을 하게 되니까 주주들은 화가 날 만한 거죠. 그래서 주주들의 반응은 뭐냐, 투자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증자를 작년에 불과 1년 전에 대규모 증자를 했고 또 기존의 12 발행 자금들이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한 목적 없이 또 왜 이번에 또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느냐. 혹시 그래도 주가가 조금 비쌀 때 이때 지금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지금 덤터기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더구나 최대 주주는 왜 빠지느냐. 왜 일반 주주한테만 손을 벌리느냐. 이렇게 해서 되게 화가 나게 되죠. 주주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헬릭 스미스가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3상을 다시 진행을 하고 그 3상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임상 3상에 투입했던 그 개발 자금들 그것을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전부 손실로 다 처리를 해서 손익계산서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굉장히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또 유증을 하게 되고 최대 주주는 빠진다고 하니까 우리 그 일반 투자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최대 주주인 김선영 대표가 왜 유상증자에 불참을 하느냐. 간단하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돈이 충분히 있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자기 지분율을 지키고 싶겠죠. 여기 제가 알기로는 김선영 대표 그 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10% 남짓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면 아마 김선영 대표 그쪽 지분이 아마 10% 밑으로 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앞으로 2년간 추가 유증 안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로 1년 만에 뒤집어버리니까 회사 신뢰가 상실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헬릭 스미스 소액 주주들이 이제 임시주총을 소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총을 열어서 김선영 대표를 해임을 하고 다른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소액 주주들이 회사에 한 6천억 넘게 유증 참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제대로 주주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회사가 이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주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이 소액 주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어디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유증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 유증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유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여기서 작용을 한 겁니다. 임상 3상 결과가 안 좋아서 주주들이 이제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증이 나왔는데 최대 주주는 유증에 빠진다고 하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 이 회사 주가는 계속 급락해서 당분간은 이 정도 지금 떨어진 수준에서 크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은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신한금융지주가 9월 4일 날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3자 배정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한 3,900만 주 하겠다고 하는데 1억 한 1,500
1조 한 1,500억 정도 자금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주 발행 가격은 29,600원, 그러니까 기준 주가에서 한 2%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을 합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는 10%까지 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할인을 1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2% 할인을 하게 되는데 이 3자가 누구냐 보니까 그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하고 그 슈프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센테니얼은 우리 잘 아는 홍콩계 그 어피니티 그 에쿼티 그 사모펀드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슈프림이라고 하는 곳은 그 베어링 그 사모펀드 이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두 군데 사모펀드에 1조 1,500억 그 물량의 유상증자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유상증자가 9월 4일 날 공시가 됐으니까 대략 이쯤 같은데 역시 이제 이 유상증자 공시 나온 이후에 뭐 주가의 흐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3만 원 이상에서 있던 주가가 지금 뭐 지금 2만 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신한금융 지주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적정 주가를 5% 하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죠, 그죠? 주당 순자산이 5% 희석되고 DPS, 이제 주당 그 배당이 5.9% 정도 희석될 걸로 그렇게 메리츠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신한금융 지주의 그 자본 비율이 이 업종 내 다른 뱅크들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가 않는 상황인데 유상증자 이후에 그 단기간 안에 그 배당을 늘리는 결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자, 주주 가치를 희석하지 않으려면 주식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을 늘려줘야지 이제 주주 가치 희석을 막을 수 있는데 뭐 단기간 내에 배당을 늘리는 결정은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이 유증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주 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한투 증권도 마찬가지죠. 자, BPS, EPS 감소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9% 정도 하향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자, 우리 키움 증권이 그래도 예, 조금 특이하게 조금 그 긍정적이고 좋은 멘트를 해줍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지배구조 독립성 확보의 결정적 계기라는 게 리포트 제목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자꾸 시장에서 할인 거래되는 이유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회보다도 오히려 경영진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할인 거래에 자 홍콩계 사모펀드, 굵직한 사모펀드 두 군데가 이 지분을 유증에 참여를 하면서 자, 이 경영에 참여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사회 이사를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독립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유증의 결과. 그래서 이 금융회사가 할인 거래되는 거 이 부분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키움 증권의 그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아주 이제 좋은 쪽으로 상당히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예, 상당히 재미있는 논리로 약간 실드 치는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가 있고 우리 DB금융 투자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증자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EPS나 DPS 하락이 너무 크다. 그래서 주식 수 증가분만큼 목표 주가를 하향하겠다. 우리 KF 투자증권도 자본 확충의 목표가 너무 불분명한 거 아니냐. 그 선제적인 뭐 자본 여력을 확충하겠다 이런 이유로 주당 가치를 희석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주당 가치 변동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한금융 지수가 공시에서 우리가 이 왜 유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많이 밝혀놓습니다. 밝혀놓기는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도 뭐 주주 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유상증자는 상당히 주가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악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한금융지주 그 투자자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단기적인 악재는 맞는데 신한금융지주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 공시 이벤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신한금융지주라고 하는 회사를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평소에 잘 분석을 했을 때 1조 1,500억 정도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신한금융지주라는 이 그룹의 밸류가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 이것은 뭐 주주가치 희석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팔고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SK렌터카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아주 그 렌터카죠, 그죠? SK네트워크스에서 아주렌터카를 인수를 해가지고 SK렌터카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어제 신문 기사들 좀 보셨죠, 그죠? SK네트워크스 이렇게 저 조금 좋지 않은 일로 검찰이 그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던데 SK렌터카가 9월 16일 날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는데 자 3자 배정입니다. 자 여기 이제 3자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최대 주주인 SK네트워크스를 제3자로 해서 증자를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최대 주주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소수의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를 해도 3자 배정 증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지분율대로 증자를 하지 않는 한은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주주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자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특정 소수 주주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제3자 배정 증자에 해당되는 거고 자 발행 주식 수가 회사가 지금 발행 주식 수가 3,500만 주 정도 되는데 몇 주죠? 1,100만 주 정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찍는 겁니다. 금액은 999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999억 9,967만 6천 원입니다. 예. 이 정도 되는 돈이고. 여기에는 이제 3자 배정은 아까 제가 1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했는데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준 주가 산출된 대로 그대로 이제 증자를 하겠다고 한 건데 이 유증 그 금액이 시설 자금입니다. 뭐냐면 그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제조회사들한테서 차를 렌트 사와야 되는 건데 사와서 렌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 구매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렌트카 사업을 좀 확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지금 렌트카 업체들이 뭐 롯데 뭐 신차장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해바라기 그 광고 나오는 거. 롯데 렌트 카나 SK 렌터카 사업이 지금 괜찮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그 렌터카에 대한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일반 직장인들이 그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일반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을 타기가 찝찝하니까 장기 렌터카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한국의 그 장기 렌터카가 뭐 지금 뭐 100만 대를 넘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렌터카 업체들 올해 반기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익들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차를 이렇게 렌터카를 계속 그 공격적인 그 투자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 같은데, 자 SK 렌트카의 이제 우리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이날이 보시게 되면 이 전날 장 마감 후에 유증 공시가 있었고 유증 공시 이후에 이제 첫 그 그레이드인데 이렇게 보시면 개장하면서 이제 이 봉 차트 보시면 개장하면서 바로 그냥 상한가 때립니다. 상한가 때리는데 그 뒤에 이제 물론 슬금슬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전날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약간 소폭 상승하는 걸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이때 이날만 해도 개장과 함께 이제 상한가를 가고 하니까 이 유상증자는 아주 그 호재성 유상증자처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주가는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악재성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보면 이제 그 17일 날 장중 상한가 가니까 뭐 증권가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재원 확보 효과가 있다는 그 평가들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렌트카 사업 수익성 재고가 기대가 되고 또 현금 자산으로 신규 투자도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I 증권사의 그 A 연구원 같은 경우는 SK 렌트카는 단순한 렌트카 업체가 아니라 SK그룹의 그 모빌리티 사업을 책임짓는 핵심 기업이고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SK렌트카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하고 코멘트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주가가 쭉쭉쭉 빠지면서 8,000대까지 쭉 빠져버리니까 이분은 조금 약간 이제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 구간은 이제 우리 단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렌트카 사업의 미래 뭐 전망,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렌트카 사업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단기적인 구간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상증자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저번 시간에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또 M&A에서 이제 유상증자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 어떤 회사가 경영이 부실화돼서 최대 주주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새로 들어온 투자자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구주를 그대로 사게 되면 이 기업에 들어가는 신규 자금은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 최대 주주들끼리 지분을 사고 팔아서 경영권이 교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한테 필요한 건 신규 자금입니다. 부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주주의 지분도 좀 사주면서 그 신규 그 자금을 회사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3자 배정을 하게 되는데 3자 배정을 하기 전에 뭐 CB를 발행을 해서 그 회사가 신규 자금을 좀 유입받고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한테 CB를 발행하고 그 새로 들어온 투자자가 나중에 그 CB를 적절한 시점에서 뭐 주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형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전환 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하고 엮여서 그 무자본 M&A 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헨리 스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최대 주주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그 안 좋게 봅니다. 그 어떤 투자자가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CB나 BW를 자주 발행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주주들한테 손 벌려서 회사 자금을 끌어대서 그 자금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예, 전부 횡령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김선영 대표가 뭐 창업자이고 계속해서 바이오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회사의 그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면서 바뀐 주주들이 자꾸 CB를 발행을 하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기는 안 들어오고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고 하는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기업에 기대를 걸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지만 결국은 유상증자 대금이 다 엉뚱한 데 쓰이고 횡령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어떤 그 유상증자 예. 그 아까 헬릭스미스가 삼성에도 실패를 했고 네. 또 대주주도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공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회사 측에서 봤을 때도 너무 실패가 명확관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유상증자를 하려는 무슨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는 공시한 그대로 아직도 그 회사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으로는 여기 보면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뭐 이제 각종 뭐 연구 개발 자금이라든지 이제 회사 생산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뭐 두루뭉실하게 시설 자금이라고 내놨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자료를 찾아보면
아, 이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100억, 뭐 여기에 뭐 200억, 여기에 250억, 여기에 150억 해서 총 다 해서 그 시설 투자에 한 이만큼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자금도 뭐 R&D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또 뭐 돈이 들어가고 뭐 채무 상환은 이제 그 전에 그 발생시켰던 빚 갚는 거니까 이거는 명확하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추가로 좀 더 필요하다. 회사에 이제 일부 자금이 있기는 있는데 작년 유증 자금이라든지 전환 사채 자금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만큼 되는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는 그렇죠. 단순하죠. 내가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작년 8월 달에 유상증자할 때 그때도 내가 가진 주식 담보로 대출받아가지고 들어갔고 또 여기저기 돈을 꿔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내가 도저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내 주식들이 상당 부분 담보로 잡혀있고 또 최근에 담보로 잡아서 담보로 잡혀놓고 작년에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빌렸던 돈도 최근에 겨우겨우 갚았는데 또 이제 또 뭐 주식을 담보로 잡을 만한 물량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입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쏘리 그러면서 나는 이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최대 주주가 그 유증에 주주 배정 유증에 들어가지 못하면 증권 신고서를 낼 때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그 증권 신고서에 보면 회사의 사업 위험, 재무 위험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을 다 적게 돼 있는데 이 헬릭 스미스처럼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회사가 대규모 유증을 하면서 대주주가 여기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최대 주주 변동의 위험, 경영권 위험으로 해서 그 증권 신고서에 위험 요소로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대주주가 지분율이 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유증을 하면서 증권 신고서를 낸다 그러면 증권 신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유증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 김선영 대표가 뭐 그분이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 일반 주주들이 생각하듯이 지금 그나마 그 헬릭 스미스 주가가 이 정도 갈 때 이렇게 막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지금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는 짓 아니냐 이렇게 격앙돼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면 또 안타까운 면이 있죠. 대주주가 자기 지분율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도 유증에 참여를 못하고 지분율이 10% 언더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야, 지금 너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정말 그 사업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대주주가 확신하고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기에 참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뭐, 우리 대주주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밖에서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 한숨 너무 한숨만 내쉬지 마시고. 아,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주들한테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하셨는데 네, 네. 유상증 그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조건이 네.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네. 없죠. 물론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죠. 회사 주식이 이 액면가가 5,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2,000원, 3,000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유상증자 기준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액면가 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액면가 밑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발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총을 거쳐야 된다든지 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더 붙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지. 또 아마 뭐 일부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있을 겁니다. 뭐 근데 대체로 뭐 꼭 뭐 이런 기업은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은 할 수가 없고 그런 뭐 굉장히 엄격한 그 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액면가 밑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뭐 그런 그 규제 지켜야 될 뭐 그런 법제도적인 그런 뭐 규정들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아까 예. SK 렌터카에서
그 상한가를 칠 만큼 꽤 그 호재성 유상 증자로 시장에서 처음에 네. 인식을 해서 네. 높게 시작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 때문에 네. 빠졌다고 하셨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의 비즈니스가 커지고 네.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일단 물량 부담을 하기 싫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분을 팔았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우리가 저렇게 상한가를 쭉 가다가 뭐 계단과 함께 상한가를 쭉 가다가 이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물량이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는 가장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차익 실현이다 이 말을 하면 됩니다. 예, 차익 실현이다 이러면 모든 게 다 통합니다. 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전에 상당히 그 낮은 가격에 사서 들고 있다면 보니까 이거 뭐야? 아침부터 상한가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상황이 아닌데 상한가야. 그러면 지금 좀 팔아서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통계치를 보면 아마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날 그 순매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차익 실현은 정말 편한 설명입니다. 모든 상황에 거의 다 통할 수 있는 이거 뭐지? 그럼 차익 실현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없으면 그 유상증자 두 번째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체력을 키워줄 기업 공식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